들박차가 좀 빨라요. 여기 제한속도가 50, 제한속도 50인데 공사 중이라서요. 공사 구간에서 제한속도 50인데 블박차가 많이 빠릅니다. 본인 말씀으로는 제가 한 8, 90 정도 될것 같은데요. 네,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? 가보겠습니다. 자, 2차로 달려가는데 3차로가 됐네요. 3차로. 3차로 달려갑니다. 그런데 우잉! 막혀있네! 오, 아, 이건 제대로 되어 있네요. 예, 저 피 드럼통, 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물 집어넣어야 되죠? 예, 물. 네, 저빈 껍데기 놔두면 안 돼요. 이걸 치고 나갔습니다. 사고 났습니다. 근데 여기 차 세우고 있는 동안에요, 다른 버스들도 사고 날 뻔했어요. 근데 저 공사업체에서 자기들은 한 푼도 못 물어준대요. 공사업체 그쪽에도 영업배상 책임금 가입돼 있잖아요.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달려요? 다른 차다 피해가는데, 근데 다른 차들도 지나가다가 깜짝 놀고 막 옆으로 피해가고 사고 날 뻔한 것도 몇번 보고 그랬어요. 그리고 요거 이날 설치했는데요, 이날 설치했답니다. 그 다음날 다 철거했대요. 아니 자기네 잘못 없이 왜 철거해? 왜 철거해? 왜 철거해?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미리부터 차로 없어진다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예, 미리부터 뭐 꼬깔콘 뭘좀 해줘야 되는데, 차선 없어짐 그런 거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. 제가 잘못했습니다. 빨리 달리고 잘못했어요. 하지만 저렇게 갑자기 길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? 자, 블박차 100% 잘못이다. 공사업체도 조금 잘못 있다. 오히려 공사업체가 더 잘못했다. 투표 시작. 그것도 야 커브 구간이에요. 또 커브 구간. 예, 직선 구간인지 커브 구간. 커브 구간에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길이 없어지면 어쩌라는 거예요? 다른 차들도 오다가 끽끽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걸 영상도 촬영해 놓으셨어요. 여러분들은 공사업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. 86%입니다. 공사업체도 조금은 잘못했다 10%, 블박차 100%라는 의견이 4% 있습니다. 공사업체 잘못이 있죠. 다만 블박차도 좀 천천히 가면서, 커브길엔 더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. 예, 커브길에서 천천히 갔더라면 피할 수 있을 텐데. 아, 여러분들의 의견처럼 공사업체 잘못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현실적으로는, 아, 그리고 멀리서 오면 조금 헷갈리게 생겼어요. 예, 저길 가장자리 쪽에 있는 것처럼 헷갈리게 생겼어요. 그래서 공사업체 잘못이 더 컸으면 좋겠는데, 근데 블박차가 상당히 과속한 점 때문에, 아, 저는 공사업체 한30% 정도 그 근처가 아닐까 싶습니다. 내차 자차 보험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해서 구상금 청구 소송해야 되겠죠, 이거는. 자동차 보험사 길이가 아니니까요. 나중에 결과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.